코로나 극복 고달사랑 기금은 3개월간의 기적이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고려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기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코로나 극복 고달사랑 기금은 코로나19 장학금과 자연계 캠퍼스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기금으로 쓰였습니다. 보내주신 현물도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습니다.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기금은 1,050명의 사랑이다. 교우,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등 고려대를 사랑하는 1,050명의 마음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기금은 버팀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의 가장인 어머니께서 실직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건강도 좋지 않았던 터라 막막했는데 다행히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생활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꼭 필요했던 주사도 두 차례 맞을 수 있었고 성적도 향상되어 이번 학기 전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생활비 장학금은 힘들었던 저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기금은 따뜻한 관심이다. 저는 평소 노트북으로 강의 필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로 바뀐 후에는 작은 노트북 화면으로 강의창과 필기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기금 덕분에 태블릿 PC를 대여하게 되어 지금은 훨씬 편하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정확히 해결해준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기금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기금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대면 강의가 어려워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기금 덕분에 스튜디오 장비가 마련되고 이곳을 통해서 이번 학기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업을 듣고 있는 570명의 학생들과 편안하게 안정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 기금은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입니다. 고려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코로나19 관련 장학금 지급과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모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기금기획부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